얘들아, 너희들 호랑이가 무섭지 않아? 우리 안에 갇혀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호랑이는 매일 잠만자는데 방구랑이 호랑이는 무섭지 않아요. 너희들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지 모르는구나. 응? 호랑이가 숲속에 살 때는 얼마나 사납고 무서운 동물이었는데. 호랑이가 숲속에 살았다고요? 동물원이 아니고요? 그럼 지금은 호랑이 수가 많이 줄어서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지만 옛날에,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때에는 호랑이가 숲속에도 많이 살고 또 마을에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단다. 정말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랬겠네요. 그런 호랑이도 있었지만 착한 호랑이도 있었단다. 응?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가 그럼 호랑이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네! 가자.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옛날이면 언제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살던 때요? 그렇단다. 아주 먼 옛날에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나무를 하며 살아가던 효자 나무꾼이 살았어요. 그날도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Sun sun come on out. Sun sun come on out. Huh? Wait. That's strange. Come on, come on out. Wait, brother. What, brother? Brother, don't you recognize me? Our mother cries every day because she misses you so. What? I have a mother? Of course. I can't believe it. Is she doing well? Ha ha! 바보, 호랑이가 나무꾼 말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호랑이가 사람의 손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호랑이는 정말 바보예요. 그만큼 나무꾼의 꾀가 뛰어났던 거지. 그래서요? 호랑이가 어떻게 했어요? 궁금해요. 호랑이가 자기의 거짓말에 철석같이 속았다는 걸 알고 나무꾼은 더 그럴싸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How is she doing? She spends, our mother spends every night crying as she misses you. Really? Oh, you're my brother. 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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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bring you a boar at every full moon. Cook it for our mother. Really? Thank you, brother. Thank you. Brother. Mother. Mother! Oh, Mother. You're back. Listen to this. I ran into a tiger today. Oh, what? Oh. Yes, a huge tiger. But wait, wait. Listen to the whole story. Yes. So this tiger, I just went into it. That's quite a foolish tiger. Oh? What's that sound? Wait, let me go see. What's going on? Wait, what is this? Isn't that a boar? Why is this here? 우리 집 미미도 내가 자기 언니인지 알아요. 미미가 누군데? 우리 집 강아지요. 그래? 호랑이가 정말로 자기가 나무꾼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랬던 거지. 비록 호랑이가 나무꾼의 말에 속긴 했지만
호랑이는 원래 지혜로운 동물이란다. 사람이 엄마라는 걸 믿은 호랑이가 어째서 지혜로워요? 바보죠. 속긴 했지만 사람이 어머니이고 그 어머니를 위해 사냥을 해온 호랑이의 마음을 생각해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동물이었다면 아, 내 어머니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잊었을 거야. 하지만 호랑이는 잊지 않았지.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일을 생각해낸 거야. 그래서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뒤로도 호랑이 형님은 매달 보름날이면 빠짐없이 짐승을 잡아다 주었어. You don't look so well. It's nothing. Please, brother, tell me what's wrong. I wish I could meet my mother, but I can't. How nice it would be to see her just once. Brother. Brother. Oh. 호랑이는 정말 착한 것 같아요. 호랑이가 더 착한 게 아니야. 엄마가 돌려준 호랑이와 헤어다리 된 온우이의 호랑이는 나빠. 떡을 팔러 다니는 어머니를 잡아먹고 변장의 온우이까지 잡아먹으려 했단 말이야. 그래, 전래동화 속에 많은 호랑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착하거나 나쁜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단다. 왜요?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공포의 동물로 여기기도 했지만 든든한 수호신으로도 여겼기 때문이야. 엄마를 만나고 싶어하던 호랑이는 엄마를 만나게 됐나요? 아니,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어. What? She passed away? Yes, brother. Oh, mother. But don't be sad. She had a very happy life thanks to you. Mother, forgive your bad son. Oh. Brother. Oh, brother. Mother. Your uncle. My father hasn't eaten and hasn't stopped crying since Grandma passed away. Oh, Uncle, do something. What? Where is he? Follow me. Hanjong 아닐까요? 호랑이 중엔 나쁜 호랑이도 있다 했잖아요. 나무꾼을 유인하기 위해서 다른 호랑이들이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잖아요. 재석이는 호랑이가 무섭구나? 무섭지 않아요. 단지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해야 하잖아요. 물론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다 그렇진 않단다. 아주 옛날에는 호랑이는 산에서만 머물러 인간과 함께 살 수 있었고 가끔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온 적도 있었지만 그건 산에 먹이가 떨어져서 가축을 습격하는 경우였어요. 그래도 호랑이는 위험한 동물이에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새끼 호랑이들이 나무꾼을 어떻게 했는지 들려주세요. 어, brother. Brother. Wait. Brother, what happened? Why are you... Oh, I was such a bad son. I'll be a better son in the afterlife. Oh, no! Brother! No! Father! No!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아직도 호랑이가 산 속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을 것 같니? 아니면 없을 것 같니? 힘 세고 빠르고 똑똑하다면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 몰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앞으로 호랑이를 무서워하지도 놀리지도 않을 거예요. 저도요. 그래?